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잔잔한 미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하호호 깔깔껄껄 웃음소리를 내며 배가 당길 정도로 웃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있으면서 낮에 다 웃지 못한 것까지 보충하듯 많이 웃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와 웃음 코드가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문화 차이죠. 아니면 그냥 저하고만 다른 걸까요? 하여간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것에도 친구들과 배를 움켜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던 기억이 많은데, 왜 나이가 들면 점점 더덜 웃게 될까요? 실제로 앨범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좀 보세요. 미소는커녕 무표정한 사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웃음을 안겨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 만복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 신바람 황수관 박사의 말처럼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솟아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엔돌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제일 사랑받던 호르몬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옛부터 웃음은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300에서 600번 웃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하루 평균 대여섯 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웃는 시간은 짧아지고 아이들에 비해 크게 웃지도 않죠. 더욱이 나이 들수록 그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하게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노인네, 더 나아가 고약한 노인네가 되고 말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심을 잃지 않으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법.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아이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함께 놔두면 잘 어울려 놀고 곧 친구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직급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거주하는 동네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빠질라 치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죠. 그렇게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상대평가를 해대는 그 한반도 남쪽은 정말이지 비교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이 들은 거죠. 말하다 보니까 김밥 천국이 아니고 비교 천국이었네요. 하임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 앞에서 위축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기가 죽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쉽진 않겠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거든요. 제 18번 노래인 윤상의 한 걸음 더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늦는 것은 아니야.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좀 유식하게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뭐 이런 걸 거듭거미면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는 계속 노래 가사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노래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법.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라.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흥, 슬픈 일이 있어도 뭐 흥. 이거 뭐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면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본인의 그 인생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무덤덤해지죠.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 즐거움, 놀라움, 그리고 뭐 슬픔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반갑다,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하지 않겠어요? 또 그런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도 물론 함께 행복해지고 말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같이 부딪혀보고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칭찬을 할 때는 양손 엄지를 치켜세워. 야, 잘했어. 자네가 최고야. 응? 챔피언. 수고했어. 다음에 또 부탁할게. 하다못해 코미디 보고 많이 웃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TV 보고 이러면 뭐 시럽다고들 많이 하는데 아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슬픈 영화 볼때잘 웁니다만 이게 중년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늘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그랬어요. 명동에 있는 중앙극장에서 챔프와 필링 러브를 보고 어찌나 울었던지. 거의 다음 회가 시작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질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주위가 시뻘겋게 울었거든요. 아유, 그 영화 너무 슬펐어요. 웃음이면 더 좋겠지만 눈물도 굳이 억누르고 감출 일이 못 됩니다.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슬프면 펑펑 울어 제껴주는 것이 마음에는 더 좋거든요.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서 기후로 사적을 달게 되는데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나이 앞세워 아무에게나 불쑥불쑥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법. 세 번째, 일상의 새로움을 즐겨라.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시킵니다. 못 보던 그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오 이런 게 나왔네? 이건 무슨 맛일까? 이건 무슨 기능이 새로 더해졌지? 아니 이거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을까? 호기심으로 눈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여전히 동심을 갖고 사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장보러 마트에 가서 뭐 새로운 과자,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차를 만나게 되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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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일로 와봐, 이거. 뭐 이게 나왔네? 아주 그냥 화들짝 좋아하면서 그걸 꼭사 먹어봅니다. 그때의 눈망울은 꼭 어린아이의 것이거든요. 그게 아내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저는 압니다. 호기심 없는 인생은 삭막하죠.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동심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 호기심은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법. 네 번째, 무지를 감추지 마라. 아이들에게 세상은 궁금한 것 천지이고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도 겉돌 뿐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영영 모르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뭐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말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질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살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래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몰랐을 때 그나마 질문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지도 않아요. 질문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고 넘어가는 거, 그거 쪽팔리는 일이에요. 동심은 주름살과 책임감과 반비례하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남들이 철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다 한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됐지 뭘 그럽니까? 오늘도 호기심에 가득 찬 초롱초롱한 아이의 눈동자로 살게 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